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구조가 정말 괜찮아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투룸 구조도 있고 쓰리룸 구조도 있는데 투룸은 지금 딱 자녀 세대 한 세대만 남아있다고 하고요. 쓰리룸 구조는 지금 할인도 들어가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구조가 왜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빌라인데 붙박이장인 펜트리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건축주분께서 지으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고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데요. 난곡선이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은 걸어서 뭐 1분 아니면 뛰면 30초 정도 되는 거리에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학세권도 정말 좋습니다. 뭐 옆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무려 8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삼면이 지금 다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다니시기에도 편리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빠르게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지금 신발장 총 4칸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지금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매립선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소등 버튼은 안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리룸 구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거실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채광이 좋은 그런 집입니다. 네, 거실 사이즈는 3630 정도 나옵니다. 지금 소파 배치되어 있고 TV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용 공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 아톨 부분은 이렇게 네, 넓직하게 있어서 뭐 85인치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온도 조절기 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지금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오면 되는데요. 거실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조리하시고 여기서 식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까지 잘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벽 타일도 직사각 화이트톤 타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한 느낌이고 청소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 지금 넉넉하게 지금 이쪽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하부장 지금 인테리어가 이렇게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이쪽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정수기나 아니면 커피 머신기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3구 쿡탑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후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냉장고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한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네, 수납함까지 있으니까 활용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방 옆에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워시타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도 뭐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라의 안방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은 이쪽에 붙박이장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저쪽에는 팬트리룸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창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 사이즈는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침대를 이쪽에 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붙박이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네, 크게 잘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팬트리 룸도 작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에 있는 팬트리 룸 공간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장 설치를 하셔가지고 물건 보관하기에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드레스룸으로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은 지금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여기는 세 번째, 제일 작은 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800 정도 나옵니다. 이쪽 방은 뭐 서재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방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졌는데요. 이쪽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된 네, 선반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주방에서 봤던 우드톤의 인테리어를 조금 통일감을 줘가지고 선반을 이렇게 짜주신 것 같아요.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취미생활용품 같은 거 이쪽에다가 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2830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창도 뒤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메인 욕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위에 지금 환기창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까지 네,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변기에는 비데까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네, 신축 현장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곡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호재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세권 원하시는 자녀 있으신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구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오목조목 건축주분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